오늘은 아까 강구한 대로 우리 홍은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홍은기 목사님은 탱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알려져 계신데요. 큰 열정을 가지시고 청소년, 청년 사역에 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동부에서 자랐고요. 목회를 하다 목사 안수 받고 그 다민족 교회를 좀 하다가 그 이민교회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을 한번 경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3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좀 배우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한국에 산 지.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었고 제가 청소년 사역 단체를 21년 동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계속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도 했었고 또 2년 전까지는 대형교회에 단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쓰러져가는 우리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 살리고 선교지에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비량으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비량으로 순회 선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이제 자비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돈 끊어지면 이제 그만두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만두지 못할 정도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 달라스에 이렇게 한인들이 많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뭐 한 6, 7년 전에는 빈내리 교회 부흥회로 왔었고 또 작년에도 어느 교회도 집회로 왔었고 이번에도 제가 부흥회도 하고 또 이틀 동안 청년 연합 집회도 했었는데 야, 이 달라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유입되는 도시가 많은 곳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사는 분들이 외국에 사는 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초에 미국에 왔을 때는 우리 미국 산다 그러면 아 미국 사시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에 오셔서 미국 산다 그러면 아이고 미국 사시냐고 힘드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만큼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 가면 이렇게 조국에 온 것 같아요. 미국에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본향은 천국밖에 없어요, 진짜. 예. 근데 제가 그 순회 선교를 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교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이 꼭 있어요. 나라마다 아주 오지에 혼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민 가방으로 라면 뭐 고추장 뭐 이런 걸 이렇게 싸가지고 꼭 가가지고요. 계획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선교사님 계시냐?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이제 전화해서 이제 가서 만나면 2박 3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재우고 계속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도시로만 가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방하셔도 되게 대도시의 중심으로 순방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또 없고요. 근데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으면서 정말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원주민들과 같이 키우는 그런 선교사님들까지 만났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계신데 그런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을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어요. 그분들은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다 알죠?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정말 그렇게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는 교회의 우리 그런 상태로 돌아가요. 교회 모드. 그래가지고 뭐 할렐루야도 하고 뭐 샬롬하고 뭐 평안하냐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이죠. 또 나가면서는 치열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도 믿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일어날까 봐 또 걱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까 봐 깜짝깜짝 놀래고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진짜 찬양 잘하는데요.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잘해요. 예. 목소리를 아주 예쁘게 내는 것을 지휘자님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아주 예쁘게 내고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틀린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은 자신이 알거든요. 그럴 때는 자신감으로 부르지 말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아주 대체적으로 아주 음악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지휘자님이에요. 맞죠? 아닌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와, 진짜 달라스 내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대답 안 해. 예, 네, 정말 대답. 여러분 교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안 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성경은 한마디도 그냥 써 있지 않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예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 성경의 그 말씀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로마 정부에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악질을 행해야 되는 일들을 조선인들을 세워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완장 채워서.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텍스라고 단어를 들으면 기뻐요? 기분이 더럽죠? 네?
텍스해서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텍스 컬렉터야. 이 사람은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만약에 1밀리언 달러를 거둬라. 그러면 1.1밀리언을 거두면 그 0.1이 내 거고 1.5를 거두면 0.5가 내 거고 2밀리언을 거두면 1밀리언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세리장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없는 사람은 돈에 미쳐요. 돈에 미치면 돈을 더 추구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리장 중에 10배까지도 거뒀다라는 역사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고 부자인데 재미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걸 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재고 막 이렇게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우와 우와 막 이렇게 놀래주고 막 이래야 맛인데 아무도 안 와. 사람들이 지나가며 침 뱉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주하고 삭개오가 이리 오면 저리 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돈밖에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주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영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려운 일 터진 사람한테 가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 김 집사 내가 당신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뭐 이런 이따오 소리 하는 거예요. 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지. 또 그것도 같이 슬퍼해 주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남이 좋은 일 생겼을 때 정말 기뻐해 주는 거,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 근데 꼭 김세기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세기 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차를 샀는데 다 샀어. 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아 뭐 색깔이 왜 이러냐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 이상해 교회가. 아니 이왕에 교회 나왔으면 아멘 하면 좋잖아요. 안 나오고 말지 나와서 왜 기분 나쁘게 앉아있어요. 네? 아멘. 어차피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못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런다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난 지나간 사람인데 다음 주에 오는 사람도 아닌데 서로 시비 걸지 말고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삭개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았어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어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할 때 대로가 열리지 않아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와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자녀가 방황할 때도 있고 정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이 삭개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슨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근사하게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뽕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로 여러분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했을 때는 웃는 게 실력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런 소리 하지? 무슨 상관이야? 난 지나가는 사람인데. 예?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어가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어가 올라갈 만한 나무였으면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심었겠죠? 그 어떤 사람은 아마도 주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역사적 배경에 보면 노예였겠죠? 종이었겠죠? 그러니까 종은 왜 심는지도 모르고 심었을 거예요, 거기에. 수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람은 왜 심는지도 모르고 심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그 돌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게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삭개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돌무화과 나무는 33년 전에 여기에 심겨진 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다 죄인들만 모이거든요. 다 처절한 죄인들만 모였는데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속화와 싸워야 됩니다. 교회 세속화는 목회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교회 세속화는 성도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계의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타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23편은 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좋은 말 할 때 없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르쳐드리죠. 1번 이게 필요해요. 2번 이게 필요해요. 3번 이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주기만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 왜 줘요? 왜 난 안 줘요? 이런 데 거의 우리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기도는 암만 해봤자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거기 위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스탑.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세요. 데어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우리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너 삭개오 이제 너는 죽었다. 어? 예수님은 병자 위에 오셨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 너는 이제 죽었다. 야, 예수님 용하다고 들었더니 딱 보고 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 집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가는 그 집, 다 저주하는 그 집, 아무리 좋고 많은 게 있어도 아무도 안 가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 매일같이 율법을 지키고 매일같이 회당에 가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 삭개오가 변하겠구나, 이제 됐다, 예수님이 그 집 가면 이 삭개오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율법도 지키고 회당도 가서 기도했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쳤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모든 것은 성경에서 풀어야 돼요. 7절 뭇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가장 큰 방법은 수군거림이에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강한 핍박에는 강합니다.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강해요. 근데 수군거림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야 우리 교회 좋지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어? 수군거림은 다 악한 얘기예요. 자, 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 질문 있으면 장로님께, 질문 있으면 목사님께 직접 물어봐요. 수군거리지 말고. 자, 수군거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랍비라고 외쳤던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럼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나요? 나쁜 놈 삭개오가요. 누가 예수를 못 만나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처절한 죄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는데 왜 예수를 눈앞에서 놓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인인 그 사람들은 율법적 삶을 살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요. 교회에서 사역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진짜처럼 연기하지만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본분에 나는 너희 집 갈란다.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살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셔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소원 풀이하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같이 새벽기도 나와도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지금 뭐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 얼마나? 거의 다 내놓겠다 했죠. 반이라고 외치는 분들은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에요. 자, 일단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 절반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만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럼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빼앗았죠. 몇 배? 네 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집사님이 막 쫓아와요. 여자 집사님이 막 쫓아오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삭개오는 그 다음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 했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쓸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집사님 질문이 맞아. 묻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지금 있는 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돈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주님, 저는 이제 돈으로는 못 삽니다.
돈으로는 안 삽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삽니다. 변화가 구체적이에요, 두루뭉실해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좀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의 삶 속엔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가?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 잘하냐, 신앙 생활 잘하냐 하면 연수를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제가 뭐 30년 됐습니다. 뭐 제가 직분이 뭡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고 장로도 예수 안 믿는 장로가 있고 쎄고셌단 말이에요. 쎄고셌어.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죠? 뭐 영어도 안 되고. 30년을 살아도 안 되는 거 보면 진짜 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영어 제일 잘했을 때는 35년 전에 미국 올 때예요. 아, 그때 잘했어. 우리 아버지 정말 잘했어. 막 맨날 콘사이스라고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막 외우고 그러시더니 계속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그러시더니 미국에서는 한국말 마시더라고요. 가지고 영어가 똑같아. 그때 수준하고 똑같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제일 많이 하는 말 today or not today 뭐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영어가 늘질 않아. 그래가지고 자식 새끼 하나 키워 잘 키워보겠다고 일을 아무것도 키워가지고 공부는 잘 시켰는데 얘들이 또 싸가지가 없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문서 같은 게 오면은 암만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걔한테 이제 좀 아주 공손히 우리가 부탁하잖아요. 이것 좀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그러면 또 예의 있게 딱 아버지 이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딱 봤더니 에이 뭐 이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래. 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 애한테는 맨날 내가 미국에 온 거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는데 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나 때문일까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왔는데 왜 내가 여기 나 때문에 이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체적으로 정말로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교회도 얼마나 세속화가 되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품잡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것처럼 정말로 위험한 말은 없어요. 물질의 축복은 축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귀한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잖아.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여러분들 속상한 일 영적인 것이 부족해 속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이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속상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세상이 부족해서 속상해.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다 세상의 일이 잘 안 돼서 원망하지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안 주세요 이거 가지고 속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의 삶이 화려해지고 돈이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 그게 무슨 교회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좀 폼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들 좀 폼잡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난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1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냥 2부 예배 때 지금 보너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줄까요 말까요? 온 교회가 존경하는 장로님 계셨어요. 온 교회가 나도 존경하고 정말 뭐 권사님하고 장로님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겸손하고 애들도 잘 키웠어요. 둘째가 치대를 갔는데 치대를 가더니 치대에서 또 여자를 만났어요. 다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났어요.
이 녀석들은 이제 결혼식 주례도 제가 하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잘 컸습니다.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컸어요. 둘이 함께 졸업을 하니까 장로님이 재력이 있으셨거든. 이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 병원을 세워줄게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그 시간에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들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손을 탁 치시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병원을 세워준다는 말부터 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야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네?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누운 거예요. 권사님이랑 머리 싸매고 누웠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아들이 셋이나 되냐 넷이나 되냐. 첫째는 지금 걔는 조금 약해. 그러니까 너라도 지금 이렇게 잘 돼야지. 내가 벌어서 뭐하냐. 이러고 누웠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 어떡하죠? 그랬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지고 다 앉혀놓고 그 아이 그 부부 치과 부부 제가 혼을 내죠. 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밟고 가라. 갔어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지. 예? 가짠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만방에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재력이 있으면. 없으면야 뭐 선교 가라 뭐 가라 이러겠지만. 근데 제가 요새 고민이 생겼어요. 한 10년 됐어요. 얘네들이 간 지가. 근데 치대를 세우게 됐고 그동안 치대가 의과대학이 됐고 의과대학이 종합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총장이 됐어요. 대통령하고 만나는 뭐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 장로님이 나만 보면 고맙다 그래. 목사님 그때 영적으로 보이셔가지고 영적으로 봐서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 교회 그 나라를 가서 엄청난 핍박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두 영혼을 구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척을 해요? 원하는 건 세상인데 왜 예수 믿는 척을 하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꼭 구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속이 상해요? 세상의 것 때문에 속상하면 이제부터 속상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가 해결되면이 아니라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호흡 그것이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는 것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귀합니다. 새벽기도 매일매일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누구 나왔는지부터 체크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집에서 자요.
죄짓는 거예요. 나와서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럼 왜 자신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알잖아 우리가요. 그죠?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한국의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뭐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교회였으니까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예수 믿을까 하는 게 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외롭고 힘들지만 또 보람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한국의 의학이 발달돼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천국 가셔야 되는 사람을 집에 오면 살려놓고, 임종 예배 드렸는데 또 집에 오면 살려놓고 이래.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족들을 다 모아요. 가족들을 다 모아서 뭐라 하냐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마라.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마라. 그러면 병상에 누워있는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요. 왜냐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권사님 치료받지 말고 밥도 먹지 마요. 천국 가요. 그러면 이틀 안에 천국 가요. 그러면요, 장례식이요, 붕해요. 사람은 죽음 앞에 다 겸손하거든요. 부흥해, 부흥해. 정말 지금 천국에서 뛰놀고 계신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며 설교하면 정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든 장래가 뭔지 알아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장래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장래는 오히려 쉬워요. 아리까리한 사람이 힘들어요. 이 아리까리한 사람. 갔는지 안 갔는지 아리까리한데, 내 양심에 비춰볼 때는 안 간 것 같은데, 갔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 말하기는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러기도 그렇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라. 가짜 되지 마라. 일주일 내내 그냥 부담을 팍팍 줬으니까는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겠냐고. 이렇게 그렇게 부담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너 왜 왔니? 뭐 맨날 여기 편해서 왔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교회가 좀 크면 지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교회 이름 얘기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교회 이름 얘기해.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작은 교회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얘기를 안 해. 어느 교회 다니냐, 뭐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닌다, 뭐 개척교회 다닌다, 막 20년 동안 개척교회야, 막 개척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분이 진짜 나빠가지고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쳤어요. 이거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될 포인트야. 웃어야 될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락교회 달라스에서 좀 사이즈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이즈 커갈수록 숨어있기가 좋은데? 여러분이 알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구체적인 변화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밤에 천국까지 하면 말을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 뭐 제가 뭐 보내주시면 가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래. 여러분들의 장래가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많은 은혜가 있는 장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살아서 속썩이던 성도는 죽어서도 속썩인다. 왜냐면 장례 가서 할 말이 없거든.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진짜 대충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어요. 유가족들은 너희들 잘 믿어요. 그리고 고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놀랍습니다. 왜냐?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은 그 목자 한 분만으로 오늘 이 시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기하고 속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